와 싫어 고잎. Can we stay? 무슨 영화 예고편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아 귀엽다 애기. You look good in the morning. And you don't even know it. I need that. 와. 진짜 외국에 있는 마트 같아요. 완전 사장님 모습. 완전. 이렇게. 와. 마트가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 친구들이 한국 살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트남 살이 사람 베트남 살이 좀 많이 먹어요. 왜 장갑해요? 스리랑카에서도 이제 여자분들이 일 많이 하세요? 아니요, 떠나가요. 저는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러시아 하자고 한국에 와서 배우는 거라. 사장님 부부가 일을 다 저렇게 직접 하시는군요.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빨리 약간 감정식을 던지신 건 아니죠? 받아라. 부부 사랑이 가는 나이는 그냥 던지고. 아까 남편분이 빨리 할 때 뭔 생각 들었어요? 진짜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넘다요. 넘다 안 하면 일 못해요. 아닌 대로 넘다 하면서 웃으면서 일을 하면 슈퍼마켓, 뭐 식료품 예측하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누구를 보니까 내가 담배를 내가 더 많이 할래요. 이든 내가 많이 해서 담 흘리는데 담 안 흘리잖아요. 그래서 불공평해요? 그런 택배로 이제 보내려고 해요. 주문 받는 친구들 중에 경찰 아니라도 이제 어디서 주문해도 우리가 이제 주문 받고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렇게 오프라인에서도 하지만 이제 택배로도 네. 보내요. 아, 좋다. 무조건 해야죠 요즘. 택배 주문이 얼마나 들어요? 좀 많이 들죠. 근데 지금 한국에 우리가 마트는 하지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아~ 또 우리가 뭐 장사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뭐 우리도 옛날에 한국말 모를 때 네네. 우리도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말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도와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고막 뜨는 마음으로 이제 물건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주문하면 와서. 보내주고 찾아요. 다 수입책품이에요 그러면? 네. 와 이런 가게 가보고 싶어요. 아무리 안 뺄까요? 어떤 말이 걸릴까요? 맥주도 있고 스리랑카 맥주 스리랑카 맥주 술 잘 마신다. 아, 술 잘 마신다고요? 잘 마신다고요? 아, 또 서비스로 이렇게 아~ 네. 보냈는데 혹시나 택배에서 무슨 뭐 박스가 뒤져졌는지 그래 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내주면 아 이게 고맙다고 하고 그렇죠. 어머니 좀 여기 끼워 넣어주시고 그래야 다시 주문해줘요. 아, 한국 누나 진짜 잘하시네. 서비스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요. 스리랑카 사람 좋아하는 야채 스리랑카 말로 바또라라고 해요. 바또라 수세미 좀 같은 생기는데 수세미 안녕하세요. 안녕. 진짜 바빠요. 저희 유치원을 다니는 6년이에요. 아 귀여워. 몇 학년? 1학년. 아이돌. 가게랑 경찰서요. 우와. 부모님 가게 오면 신나야죠, 그렇죠? 네. 자유롭게. 택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다 가져가시나 봐요, 말씀하는. 네, 거래를 몇 년 했으니까. 얼마나 하셨어요? 2년 넘었죠. 아, 동생이 거기에 돼 있는 스리랑카에. 아, 진짜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북한도 있는 거 같아. 집에 보내는 거. 예. 집에요? 네. 애기 있으니까 애기. 애기 먹고 싶던데. 2,100원, 4만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깎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돈이 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100원 돈 배는. 아, 뭐 먹어요? 죽인데 저거? 죽겨. 쭉 좋아해요? 예. 네. 짠. 좋아해요. 먹네? 인사해요. 착하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할아버지 1학년 입학할 때 저 가방 사줬어요. 예쁜 가방도 사주고 착하다고. 세일하는 엄청 비싼 걸 사줬어요. 14만 원짜리. 그냥 동네 어르신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앞에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 아. 우리한테는 많이 도와줘요. 아. 아들처럼 네. 애들은 손자처럼. 너무 열심히 살아. 그래서 우리 한국 엄마 옛날에 한 80년대 한국 엄마처럼 열심히 산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내가 좋아하는 게 4개국어 잘 한다고. 그러고 무료 통역도 해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빨리 아니야. 처음에는 안 좋아했어 내가 별로. 근데 부자 되라고 내가. 뭐 드디어 볼 봐서? 예, 응. 있으면 좀 갖다주세요. 예쁜 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믿어요. 하나에 한 4천 대인데 매일 10개씩 그것도 4만 원이잖아.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경산에 계속 사시게 될 거예요, 진짜로. 그럼 박스 달다 우리가 사게 되면 또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리가 박스 보장해서 보내잖아요. 그 앞에 마트에서 이제 버리는 거 있잖아요. 빨리 부자 돼. 네. 안녕하세요. 이 더워서 옷이 많이 다 났네. 아,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살아가기 한 대도 똑같고. 인기 진짜 많네요. 그렇네, 진짜. 진짜 홍대사 같아요. 여기는 그냥 뭐, 그냥 시골 같은 길이었어. 한국 오후부터 이 거리가 엄청 이렇게 엇거리도 됐지. 그렇네요. 이게 좀 찰싸하게 나오면 더 북적북적거릴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안고파? 배고파. 뭐 만들어줄까? 된장찌개. 두부. 후박. 김치. 양에서 두부 사와. 알겠다. 신난다. 너는 휴지 던진다. 이거 한번 해볼래? 나중에 나와야 돼. 이거 한번 해. 거기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저희 저기 시장 다니면서 예, 저희 상인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뭐 한국의 얘기 같아요. 발라 발라. 엄마 심부름 가요. 심부름이야? 네. 오, 안에 속까지 딴 것도 못 보나. 안에 속까지 딴 것도 못 보나. 재밌게 놀고. 현명하네. 경산에서 진짜 샹이란 샹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시장에 가면 우리보다는 다 알아요. 시장에 시장의 아이돌이네요.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준다고. 고마워. 심부름도 막 척척 핸드볼 해본 솜씨들이 아니네요. 여기 엄마는 이게 엄청 무거워서 못 들겠어. 저걸로 된장찌개 끓이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만들려고 그래요? 호박죽이죠? 호박죽 끓이면서 갑자기. 이거 들고 가기도 무거운데. 그러니까. 아, 진짜 무겁다. 이거 뭐하러 샀어니? 엄마 호박 가져오래. 작은 호박. 우리 가게도 이거 있는데. 호박죽 만들어줄게. 아, 이게 있는데.
밖에서 돈 쓰고 왔냐.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거는 작은 거야. 아니야, 이거 말고 애호박이라고 딱 정확하게 써주셨어야죠. 네. 엄마도 한국말 좀 못해서 네. 호박만 불렀어요. 아, 식당 바로 옆에 있네요. 아, 대기 어디세요? 저기요. 네, 바로 옆 건물 아, 2층에 있어요. 된장하고 청국장하고 내가 너무 좋아. 청국장. 청국장 저도 너무 좋아요. 언니 그러면 한국 요리도 하세요? 네, 한국 요리도 좀 제가 한국 좋아. 요리도 인도 요리도 네팔 요리도 애들은 한국 된장찌개 먹으려고 하는데 맨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계란말이도 뭐 잘하시네. 아, 맛있겠다. I'm 15 for a moment. 왠지 제가 끓인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있어 보여. 그럴 것 같아. 엄마 잘하세요. 아, 지금 식당에서 한식을 만들어서 애들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나는 스리랑카 갔을 때 저번에 하나는 스리랑카 음식 안 먹었어요. 잘 먹어요. 계속 라면하고 김만 밥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완전히 한국 사람 입맛이에요. 육상은 절대 안 먹었어요. 몸에 주머니 아, 맞지. 몸에 주머니 많이 먹어야지. 아이는 누구예요? 친구요. 아, 너무도 우리 이제 아들처럼 가족처럼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뭐 우리나라 음식도 잘 먹어요. 저거는 독자보다 잘 먹어요. 우리 애들 두 명 보는 것도 힘든데 또 와서 먹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동네 애들까지 다 봐줄 수 있다. 봐줘야 돼.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 한 가족이 있어요. 얘들아 정말 경산의 아들이 되겠네요. 육샷 너무 좋아해. 벌써 9시네. 퇴근이 하시네요. 어디? 경찰서. 또 우리 순찰 가요. 아, 진짜요?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여기에 경산에 온지 와서 이제 한 4, 5년? 4, 5년 동안 계속 여기서 와서 네, 순찰 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외사대장입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방범대 또 글로벌 치안봉사단. 멋지다 멋지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편하게 갔다가 이제 거기서 버스 타면 연주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연락번호도 알려주고 나중에 뭐 혹시나 언제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하신다. 저건 자원봉사잖아요, 그죠? 네. 훌륭하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오자. 아, 근데 보니까 진짜 알차게 사시는 것 같다. 마트 운영하시고 식당 운영하시고 애기도 동네 애들 다 보고 밤에 돈을 또 지키고 네. 애기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가 또 가게가 또 한계가 영천에 또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데려갔다가 그 옆에 뭐 공원이나 뭐 그런 데 가서 또 놀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쟁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경산 같은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그 옛날 생각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거기는 뭐 애들이랑 뭐 좀 저기 나이 어렸던 분들도 우리한테도 잘해주고 우리만 잘해주면 어디 가도 우리만 잘해주면 맞아, 그 맞아. 우리한테는 뭐 잘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안 되네. 잘 안 돼. 잘 안 돼. 아,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해야 돼. 아니면 손님들 저한테 뭐라 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나도 비싸게 시켰는데 자꾸 잔소리 부리네요. 아니 봐줬어요. 아까 여기서 잘 안 나왔고. 아 그래요? 포장을 잘해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야채라서 좀 그렇게 잘해야 잘해
잘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장님 너무 잔소리 많아. 아, 싫어 나 일하는 거. 아니 그럼 사장님은 처음에 와서 이렇게 포장 잘했어요? 처음에는 못하는데 응. 지금 계속 해보니까 잘하잖아요. 근데 나도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자꾸 하면 잘하겠지. 그런 것도 좀 봐줘야지. 오히려 큰 소리 해주시네. 자,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사장과 뭐 직원이지만은 저는 내보다는 나이 많아서 이제 말을 또 우리가 뭐 좀 큰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아. 좀 너무 열심히 하면. 누구 없소 나를 붙잡아줄 힘은 없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는 이호전이에요? 예. 아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안 나왔는데. 혼자 조심해야 되겠어. 이거 갖고 갈라고? 가야 되지. 와이프가 좋아. 얘가 좋아. 아. 형님이냐 와이프냐? 나는 이 와이프가 죽지요. 그래서 형님은 좀 고생 좀 해주세요. 바쁠 때는 괜찮은데 좀 조용할 때는 좀 혼자 있다 보니까. 가게가 조용하면 안 되는데. 형님은 뭐 어디는 전에 만났죠 우리.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가족처럼 이제 저는 가족이 내 진짜 한국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만 아니면 내가 안 한다. 사업을 신뢰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럼 맞아. 네. 굉장히 끈끈한 사이인 것 같아요. 정. 네, 그분은 그냥 가족 같아요. 점심은? 점심은 아침을 좀 늦게 먹었어요. 아침 오다가 시장에서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여기도 지금 외국 친구들이랑 뭐 외국 여자들 많이 오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 없었어요? 대전아 아가씨들하고 많이 친해졌어. 그래요. 어. 아 그래 여기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형이 아직까지 안 갔어요? 네. 아, 이제 결혼. 물건을 안 사서 좋으니까 여 들어가가지고 뭐. 뭐 음료수를 한 잔 먹고 갈까? 그냥 공짜 주면 안 돼요. 피스만 주면 됐는데 그 이상 주지 마요. 다른 물건은. 이호정 운영하시면서 뭔가 연인을 인연을 만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음료수밖에 안 된다겠어. 내가 형님 믿고 있어요. 내가 형님 없으면 이제 믿는 사람 없어요. 잠깐만 내가 내 아침에 가서 뭐 사갖고 올게. 양치 그거 쿠키하고. 마카롱 왜 사는 거예요? 집에 애들 그 가면 애들 또 사줘요. 수고하세요. 진짜 아이돌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나도 오늘 처음 먹어봐. 애기 안에 주는 거 아니죠? 왜 두 개 드세요? 왜? 둘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둘이 드시는 거. 이거는 갖고 가가지고 애들 주고. 이제 가서 저녁에 봅시다. 네, 가영님. 진짜 우정이 느껴요. 뭐 하다니까 저 전화 자주.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스리랑카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묵고 싶은 게 여기 뭐 좀 있으면 묵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비닐하우스에다가 이제 무그누에너라는 게 심었어요. 그 야채에서 이제 요리를 스리랑카 요리를 진짜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우리가 했고 새로운 작물을 또 여기서 키우기 시작하신다고요? 뭐 도대체 어떤 곳에서 뭐죠? 그게 어떤 작물인지 궁금해요. 네. Don't care about it, but you're my star. Can't live without it. 제주도 같아. I need your heart, no way around it. So baby, tell me, tell me, tell me that it's on tonight. I like those bags. 이거 좋을 건 끝났어요? 좋고 내 다 뽑았어. 그거 또 씹으려고. 이거 짱짱 한국 사람 짱짱 보면 안 돼 얘. 네. 중앙 가지가 스리랑카에서 우리 애기 때 부모님들 주는데 이게 눈 잘 보이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눈에 좋은 야채. 네. 거기다 이거 심을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옛날에 이거 말리는 것밖에 안 먹었어요, 한국에서. 이게 말려서 들어왔는 것밖에 안 먹어서 진짜 생강을 먹고 싶었어요. 이제 이번에 그 할머니 만났다가 이제 같이 좀
합시다라고 해서 우리도 이 야채는 진짜 그 좀 비싸게 돈도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분도 이제 재밌게 잘 심었어요 이번에. 아이고 시원해요. 아유 시원해. 쉬었다 하세요. 쉬었다. 예예. 예. 어머니라는 느낌. 또 아들 배치를 진짜 좋아요. 이사 이분 좋아요. 저는 아기 때부터 우리 아빠랑 따라가서 이거 다 심고 살 있잖아요. 살 심을 때도 다 해서 너무 어렵게 했어요. 농사짓다가 하는데 저는 진짜 농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이브루렌 사케토 다바와레 아뜨미네파에 부르렌 다바와렌. 저게 지금 한글 아니죠? 아, 민요 스리랑카 민요예요? 네. 우리나라 노동요는 저렇게 불슬퍼요. 우리나라도 왜 노래를 해야. 럭키가 여섯신임을 많이 다녀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어르신들 다 저런 노래 부르잖아요. 네. 사랑해요. 아이고 내가 다음에 나와가지고. 가족이 뭔가 특색이 있으니까 저거를 따로 키우실 생각을 한 건데. 우리나라의 시골 까는 같아요. 시골도 이래요? 네. 너무 좋아요. 경기가 좋아요. 아 스리랑카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냥 공기가 좀 그냥 생각나죠 그런 데 가면. 그렇죠. 진짜 신선하니까 저도 가고 싶어요. 무슨 맛인지 알고 살려고. 그래도 일단, 왠지 일단 눈에 몸을... 좋으니까. 네. 아이디어 어때요? 아이디어 네. 진짜 모르겠네. 어머니가 결혼은 무조건 뭐 이 사람 사람이랑 해야 된다 아니면 결혼 못한다 그냥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결혼 혼자서 하고 싶으면 어머니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엄마 몰래 내가 결혼했어요 스리랑카에서. 지금 그럼 어머니는 한국에 오신 적 있으세요? 저 계속 오라 그래요. 엄마 안 나와요. 엄마 코리아 올 때는 강아지 바라보러 뛰는 거다. 엄마 매해네 또그다 매해 혼자 있는 거로만 사투리. 저 남편 엄마 니까 내가 엄마 없어요 너무 사랑해요. 집차에서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면 마음이 다 풀리실 텐데 이렇게 예쁘게 사시는 그러니까요. 가족인데 아 뭐 잘 몰라요. 구경하러 왔어요. 아빠 나 비켜줘. 놀러 오세요.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 제가 크리켓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딱 원래 옛날 크리켓 선수할 뻔했어요. 에이 확인 안 된다고 많이 그냥 막 가능하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오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 크리켓 한번 비워보려고 왔습니다. 야구라고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 던지는 방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래 던지면 안 돼요. 이래 던지면 안 되고. 우리 한국 형님들도 왔는데 우리랑 같이 좀 그러니까 좀 하고 싶어서 우리도 그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아해서 와서 이제 연습을 좀 하려고 왔어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홈런처럼 치면은 네. 그게 6점이고 네. 마운드에서 가면 4점이고 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만들어서 이겨야 되는데 되게 재밌어요.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는데 야구 같은 거예요? 야구가 크리켓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켓에 나오는 게 야구예요. 야구였구나. 네. 아, 뭐 세게 하지 말고요. 그거 나오는 거 보고. 오, 그렇죠.
그리고 공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마운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드 될지 휴 될지 여러 가지 작전이 있어요. 아. 어렵다. 던지는 게 다르네요. 젊은 거기서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로. 변수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재밌나 봐요. 제가 딱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선수처럼 약간 전문가 같아. 저 할 텐데 한국 사람도 야구 비슷하게 알으니까 이거 좀 할 수 있는 것 같다. 계속했으면 좋겠죠. 예예예. 예, 예. 앞으로 우리 계속 한국 사람랑 같이 하고 싶은데 자기들 나오면 우리 또 해줄까? 이제 아는 게 가지. 바로 캐치해서 아웃이 있네 거기. 약간 말로 하는 스타일이야 로키 씨가. 말로 하는 스타일. 아주 운동 되게 잘해요 진짜. 이제 우리 같이 뭐 외국에서 와서 여기에 뭐 살고 있어도 이제 우리가 우리 고향처럼 우리 가족처럼 우리나라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함께 뭔가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스포츠 할 때 뭐 그런 그렇죠. 국적을 하는 게 없죠. 네. KBS, KBS, KBS.